80생을 살다 간 한 시인이 있다. 시인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분단조국의 아픔을 노래했다. 한평생을 한국의 혼을 노래한 시인 손호연. 분명히 손호연 선생님은 일본말로 썼지만 한국의 시인이고 한국 시류 시의 흐름에 큰 하나의 줄기를 이루는 분이다. 素晴らしい 가진ですよ. 本当にこれお世辞ではなくてね素晴らしい歌人よくよくこういう外国の方がおられたなっていう気さえします。でこれは他に真似できる人いません。 堀の内座りいるままの屍を乗り越え乗り越え我々って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일본 나라에 전하고 또 일본 나라의 아름다움을 또 저희 나라에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会談の際に私は日韓両国で活躍された歌人孫保연さんの次のような歌を披露いたしました。 회담 측에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셨던 그 송호연 씨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切実な望みが一つ我にあり争いのなき国と国なれ。 그분이 말씀하셨던 시의 내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실한 소원이 나에게 하나 있지 다툼 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라는. この歌は孫保연さんの 気持ち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日韓両国の願いであり望みだと思います。私もこの孫保연さんの歌胸に秘めて今後とも日韓両国の友好発展に尽く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謝합니다。 이런 노래는 송호연 씨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본과 양국 국민의 희망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란 양국 간의 우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亡くなる 5년 前には 皇居で 行われた 歌会始めに 招かれました。 평생 한국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단가의 시인 손호연입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해방 전 17살 어린 나이로 동경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일본 정서의 정수로 불리는 단가를 사사받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 최고의 단가 시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얼과 우리들에게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손호연 선생님이 문학의 뿌리에는 무궁화라는 이름의 다섯 권의 노래집을 내면서 항상 조국에 대한 그 향일적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깥 그 분인 이 선생님에 대한 50년에 걸치는 항구한 사랑과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변한 큰 기둥이고 큰 초석이고 커다란 방향이었습니다. 무궁화에 비유해서 노래한 그러한 그 시들을 읽고 역시 시인의 가슴에는 조국이라는 큰 세계가 거기 있구나. 그 속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겨 있는 좋은 시들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매우 존중해드리고 싶고 귀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게 언어 예술인데 그런 오랜만에 그 참 섬세한 어떤 언어의 장인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좀 저한테는
그 감동이었고 歌を 作る ということはですね 国境を越えるということ それは国境を越えるということは何かというと お互いの国が戦争をしないで仲良くす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それが眼目にあったと思いますね 環境の悪い中でね短歌を作り続けたことこんな歌がありましてねの切実な望みが一つ我にあり争いのなき国と国なれこれがやっぱり平和を願う代表的な歌だ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歌人でした 일본인의 가슴을 울린 그의 시집 무궁화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로 시인 손호연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온 손호연 그녀의 따뜻한 감성은 이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무궁화 꽃을 피우고 있다.